답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 늘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라 대수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는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여러분 다같이 소리 질러. 여보세요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구나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줄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줄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깨웠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너무 귀여워. 아까 의자도 똑같은데 지니 거만 커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사이즈를 마이크 좀 성량 좀 잘못 준비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아, 마이 씨.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안 끝났어요. 마이 씨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공연 때문에 한 4번 정도 만나서 연습을 했는데 마음에 네. 드셨어요? 네. 사실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준비하기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네. 다은이네는 진짜 더 좋아하셔야 될 게 다은이 저렇게 춤추기 만들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보셨죠? 네. 어쨌든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즐겁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오늘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게 사실 그 가수분들이 함께 합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그냥 팀으로 활동하는 그룹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분 훈용이 보세요. 얼마나 안 맞아. 매일 싸우잖아. 둘이서도 이렇게 싸워. 사실 맞으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지금 12년째 됐잖아요. 네. 올해 가고 안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서로 파트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네 분이 함께 더 좋았어. 이것도 제가 사실은,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훈이형 형님 예전에도 네. 저희 트로트 민족 그 오디션 때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저 소름이 돋는 나이진 씨 때문이었어요. 마이크 성량 조금만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진 씨가 없었으면 이 노래 하지도 않았어요. 네. 알았어 아유 진짜 뭐 한 분이 집중하지 않아도 네 분 모두 다 정말 매력적인 무대로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훈이 형이 마이진 정단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야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자 계속 무대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이분이 원래 유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유도 트롯이다라고 해서 이분을 또 다 기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달달한 그녀.
홍시로 이어갑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지금 부른 곡은요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딱딱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시원하게 가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런 애절한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할라디아 할라디아 하면요 떠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할라디아 할라디아 많이 읊어주시고요. 딱딱딱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홍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에너지가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해드릴 곡은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7080 메들리 준비했거든요. 같이 즐겨주세요. 다 같이 머리 위로 박수.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만고 몸시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하네 감수광 설렘 사랑 보내시래 하고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하래
잊혀진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아니 제가 사실 그 가수분들 노래 부를 때 굳이 앞에 나가지 우리가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3회 공연할 때까지는 사실 가수분들 제가 같이 가시죠 이랬었는데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 그런가? 제가 나가자 말을 하지 않은데도 관객들을 좀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가수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는데 이런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 홍시 씨가요. 우리 홍시 양이 뭔가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이분의 댄스를 보고자 하면요. 뭔가 같이 따라해야 될 것 같고 따라하는 게 또 재밌어져요. 느낌이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진짜로. 진짜 맞아요, 느낌 있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을 진짜. 정도로 느낌이 있어요. 우리 홍시 양이. 홍시 씨한테 물어봤어요. 보여줘. 보여줘. 안양미 댄스 갑니다. 안양미 댄스. 시작. 야 잠깐만.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 자, 이어가는 무대는요. 벌써 복장 갖추고. 네. 거기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나갈게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거기서 네. 하실 거 아니죠? 이분들로 말씀드리면 스탠드가 없으면 노래를 안 불러요. 맞아. 스탠드가 없으면 노래를 안 불러. 요즘 제가 또 훈영 선배님 중에 저 용희 선배님의 제 개인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아, 개인기요? 있어요? 어떤 개인기인가요? 제가 개인기가 정말 없는데 네. 유일하게 요즘 선배님들하고 연습을 하면서 제가 막 따라했거든요. 용희 씨를. 네. 하나, 둘.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아, 박수. 자, 우리 훈이 형이 다 받아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 네. 그럼 노래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 다 같이 한번 노래 시작한다. 하나, 둘, 시작. 너 때문에 사랑. 갑니다.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노래에 반응하신 날 힘드셨죠?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루루 달려온 이 뿌루루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쪼루루 이렇게 달려간다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이 가사에서처럼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모든 꿈들이 희미해져 갈 때 또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신나는 말씀 좀 하실래요? 아니 사실은 저 장비 좀 가져올 테니까 말씀 좀 하고 계세요. 제가 네. 진짜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듀엣이잖아요. 듀엣이면 멘트도 이렇게 반씩 반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혼자 좋은 말은 앞에서 다 짓거려가지고 제가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보성이고 저는 광주 출신인데 이것이 경상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가 지게 된 것처럼 막 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네. 아 저기 다하니 팬분들 저 광주 금호동에서 왔으니까요. 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훈이 씨가 올해 50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으니까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재혼 생각 있으시면 남으세요. 네. 네. 꼭 MBC 통해서 연락 네. 주시고요. 박수 이제. 제일 많이 치시는 분 우선순위로 저희가 미팅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곡 같이 즐기실 준비 되셨죠?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갑시다! 자 여러분 진짜 한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다들 양손머리로 박수!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다렸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 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에 시려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너 돌아보지 마 더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이제껏 굳혀진 생활 속에 지쳤어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을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간 대로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일도 꿈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자 여러분 다 같이 할게요 하지만 이게 뭐야 점점 난 다를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었나 봐 여러분 다 같이 오빠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빠 마음이
이제 나를 가져봐.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가수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둥글게 둥글게 갈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갈까요? 준비하시고, 자, 용이 하는 거 잘 보시고 다 따라해 주세요. 1, 2, 3, 4. 할 때는 신난데 이 옷 진짜 상당히 덥네요. 형 빨리 옷 벗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오늘 해파리 입고 왔어요. 네, 아니, 제가 오빠라는 소리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오빠 멋있어요. 야, 우리 형들이 진짜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한 형들이에요. 훈이 형이 멋진 무대였다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야,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형님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저 진짜 팬클럽 됐어요. 진짜로? 진짜 팬클럽 됐어요. 총무님 명단 받으세요. 근데 저도 진짜 이거 오늘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남자는 심사가 3단계까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바로 막 뛰어서 문대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멘트를 바로 하시잖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안 했네. 프로예요. 열심히 했어요. 어제 한약 급하게 지어먹고 왔어요. 네, 아침에 공진당 먹고 왔어요. 이 형은 50견이라서 팔이 안 올라가서 주사 맞고 왔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저 진짜로 이 왼쪽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오늘 위해서 아침에 주사 맞고 지금 왔어요. 지금 오신 분들이 되게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50견이라는 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니들도 나이 먹으면 다 안다. 좋아. 자, 우리 여기에 또 엄청난 열정적인 무대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가는 무대 역시도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셔도 좋은 무대입니다. 이분들 역시도 합을 맞춰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야, 이 조합 근데 되게 독특해요. 가고빠, 해리, 홍시까지 세 분인데 아니 잠깐만, 가고빠 어떤 무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저희 노래는 오늘 처음 맞춰봤고요. 처음 맞춰봤어요. 네, 처음 맞춰봤는데 처음 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홍시님하고 장혜리님의 텐션을 보아하니 여기에 관객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곡입니다. 오~ 근데 저희도 오늘 처음 맞춰봤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네. 지금 저희 무대를 완성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완성형 트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가고빠, 장혜리, 홍시가 함께 꾸민 네. 무대로 화이팅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같이 하실 거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같이 나간다고 도와줘. 어차피 나가도 처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나는 지금까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불안해 보기 처음이거든요. 저 벙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버 맞춰봤어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세 분의 무대 가볼까요? 박수로 정해 보겠습니다. 박수. 1, 2, 3, 4. 네가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마.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가만히 있어?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오, 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 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헤이! 아까 리허설 때는 솔직히 전라도 말로 깝깝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아, 확실히 프로들은 프로들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아까 보다 아니 근데 깝깝했더라고. 아까부터 우리 저희 그치, 그치? 막 춤추기로 약속해놓고 두 분만 맞추신 거 아니죠? 저는 이게 저는 사실 그게... 없던 얘긴데 이게 지금 아니, 잘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안 맞췄어요. 네. 안 맞춰서 왔는데 막 댄서분들이랑 막 홍시 언니랑 막 다 맞춘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자유롭게 막춤을 추자 했는데 네. 제가 댄스 언니들한테 했는데? 제가 5분 강의를 받았는데 네. 외워버려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자기 자랑으로 5분 동안 아, 5분 안에 안무를 외웠어요. 할 말이 뭐냐면 이거, 네. 제가 난생 처음 댄스 머신 댄스 잘 추잖아요. 언니한테 배웠어요. 제가 댄스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포인트. 아니 제가 홍 씨가 춤을 좀 열심히 추더라고요. 아니, 잘 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춰가지고 너 혹시 댄스 학원 다녀? 그랬더니 독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홍 씨 춤 추는 거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훈이 형이 거든요. 댄스의 선이 훈이 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홍 씨하고. 네. 아, 용이는 잘하는데. 도찐게 찐이에요. 아, 뭐, 똑같아요. 도찐게 찐이래. 아니 근데 솔직히 저보다는 홍세 씨가 잘하진 않아요. 100배, 제가 100배. 제가 순위를 정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아니, 근데... 1위, 2위, 3위. 아, 자, 다은이가 최고 최고. 그래도 1등이다. 댄스 3위의 무대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접니까? 아, 진짜 한번 가자. 세 명만. 저 진짜 3위, 진짜 진짜요? 댄스 3위. 근데 사실 정다은 씨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와, 와,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세요. 아, 여러분 아,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해요. 유랑 청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거라.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여. 청춘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그 제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병간호를 형이랑 같이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요랑청춘이라는 노래를 선곡하게 됐고요. 다음 노래는 제가 신곡을 한 곡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순천만화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순천만화라는 그 노래를 저한테 선물로 써주신 조상표 작곡가 선생님도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순천만화 제가 또 평소에 고향에 대한 노래를 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쪼르고 쫄라가지고 신곡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천만화 노래 좋으시면 함성도 많이 쳐주시고 박수도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호남선을 타고 가자 신나게 달려보자 어여쁜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아래시장 아줌마도 잘 있지요 순천만 갈매기도 잘 있느냐 오늘도 갈대밭을 정답게 걸어본다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가는 내 고향 순천만
가자 가자 호남선을 타고 가자 신나게 달려보자 어여쁜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우시장 아저씨도 잘 있지요 순천만 두루미도 잘 있느냐 오늘도 갈대밭을 정답게 걸어본다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가는 내 고향 순천만아 오늘도 갈대밭을 정답게 걸어본다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가는 내 고향 순천만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니 그 다한 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네네. 정말 구수함이 느껴져. 정말 말 그대로 트로트에 홀딱 빠졌다. 아 아니 근데 우리 마이진 씨는 드디어. 왜 저 따라 입었어요 옷을? 아 옷을 자체 진짜 똑같네. 아까 입었다. 처음에 입던 거 입지. 사이가 많이 미안합니다. 안 좋아. 예, 미안합니다. 같아. 진짜 톰과 제리예요 저희 네. 이렇게 나누면. 목이 좋아, 목이 좋아, 목이 좋아. 우리 컨셉 뺏지 마라. 네. 야, 우리는 항상 같이 뭐 진짜 짜증나. 진짜 연습하는 내내 저렇게 두 분이서 태격 뭐 남 부부 같아요 부부. 네. 진짜. 마이진 씨 노래할 차례 아니에요? 예, 저예요. 자, 트로트 홀딱 빠지다. 아, 오늘 마지막 공연 순서의 마지막 가수는 누구라고요? 마이진이. 근데 마이진 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계속 귓속말로 네. 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서 그러면 저희가 한 곡 더 할게요. 네. 자, 마이진의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진 마이진! 화이팅! 네, 여러분 여수 열차 말고 여수 반열차 타고 함께 즐겨주세요! 잡고 차차게 기대요 아리스 내리는 창밖을 보면 아쉬움에 자꾸 말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기대요 바리스 내리
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맞습니다. 네. 마지막 곡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왜냐고요? 이 마지막 분위기를 앞에서 다 살리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을 더 살려야 되는데 과연 제가 이 노래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살릴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손머리로 박수 주세요.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내지 말고
우리 모든 가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큰 박수 주세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여수.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고해야. 지면집이 나의 벗. 다 같이 큰 소리로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들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슬들. 누가 있어 외로웠지 않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넌 정말 최고 친구야. 고맙습니다. 다니에서는 앵콜을 안 하네요. 여러분 앵콜! 봐봐, 다니는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제가 다니랑 제일 친한데 이러실 거예요. 그냥 우리 의상 맞출 겸 다 하나 가운데로 와. 아 그렇게 이렇게 같이 와. 두 사람이 맞아요. 두 사람이 홍시랑. 저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아니 여자가 가운데 쓰는 거예요. 여자가 언니가 가운데 서니까 의상이. 아니 여자가 여기 치마 입었잖아요. 네. 여자가 치마 입었대요. 이렇게 세 명이 의상이 똑같네요. 자 여러분들 여수 트로트의 홀딱 빠지다엔 MC 마이진. 홍시 정단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함성. 지금부터 5부를 시작할 텐데요. 네네.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오늘 신인 가수 왔거든요. 신인 가수 양성하씨. 반갑습니다. 신인 가수 양성하입니다. 오늘 정말 가슴이 떨리네요. 긴장이 돼요. 아 오늘 뭐 우리 가수분들의 앵콜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제 사회 공연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앵콜이 크게 나온 건 진짜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정말 처음 맞습니다. 진짜로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정말 네.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전 거를 못 봤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아 근데 마이딜이 마지막에 정말 욕 봤어요. 네. 욕 봤어요, 네, 그렇죠. 욕 봤어요, 제. 대단했어요, 정말. 허벌나게 네. 힘들고만요. 아니 우리 가수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행복하셨다 하시는 분들만 큰 박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사회 공연이라는 것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 여수 MBC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가수분들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께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드리자.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준비한 자리거든요. 위로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셨다면 박수로 좀 화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박수 보내주시면서 앵콜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형님 앵콜 네. 해야죠 우리. 하나 더 하고 물러갈까요? 네. 우리 노래 아까 눈물이 뚝뚝. 저 눈물이 뚝뚝.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더 큰 행복으로 재개발하시라고 사랑의 재개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까요? 네. 자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쁨 드리기 위해서 우리 초대 가수분들 모든 분들께서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 사탄 갈아엎어 주세요. 나를 하지 않아.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사랑이 같은 내 맘을 다 같이 불러요. 내 맘에 전철력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매일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모두 피어나 모두 꿈도 나고 꿈도 날 텐데 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럴 거라고. 언제서 불러나오세요? 후니요미.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잘 챙겨봐. 품 찍으면 딱을 할게요. 우리 형 너무 멋져. 그대 맘을 심으면 모두 피어나 떠나고 콩도 날 텐데 다 같이 모두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나비 하나 너나 가라.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